천미터 여러분. 안녕하세요. 용빈 씨에 켰네요. 용빈 씨에 등장한 용빈입니다. 요즘 그 컨디션이 좀안 좋아서 계속 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숙소에서 누워 있다가 영빈 씨에 맞춰서 미안해요. 이번 주에 제가 얼굴 보여드리러 한번 꼭 오겠습니다. 괜찮아요. 밥도 잘 먹고, 여러분은 오늘 뭐 하셨어요? 학교 왔었구나. 오늘따라 내 생각이 더 났구나. 아이고. 저는 자는데 막 꿈을 꿨어요. 근데 뭔가 되게 애틋한 꿈이었어요. 되게 엄청 그 활발하게 활동하는 되게 정신없이 방송국에서 막 되게 애틋했어요. 근데 거기에 자꾸 판타지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꿈에서. 뭐 이제 판타지 만나러 저거 스케줄 해야 되니까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막 무대도 하고 그런 꿈을 좀 많이 꿨습니다. 근데 요즘 꿈을 좀 자주 꾸는 것 같아요. 에고.
그러게요. 우리나라 안에서 여러분들 자주 찾아뵙고, 국내 투어는 아니어도, 얼굴 보고 가야 되는데. 그러게요, 보고 싶네요. 정말. 저막 가끔 기분 좋아지는 그런 짧은 영상 같은 거 보는데, 막 최근에는 어떤 강아지가 너무 가벼운 거죠. 그래가지고 눈밭을 뛰는데 발자국이 안 남아요. 그거 보고 한 10번 돌려본 것 같아요. 계속 강아지가 이렇게 뒤뚱뒤뚱 걷다가 나름 펄쩍펄쩍 뛰는데 발자국이 안 남아. 너무 가벼워서 그런가 봐요. 참 강아지는 왜 이렇게 귀여울까요? 재윤이요? 제가 귀여워요? 나는 귀여운 게 아니라 귀엽게 돼요. 허허허허. 요즘은 그런 거뭐 있어요? 뭐 줄임말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몇년 전에, 재작년? 여러분들이 했던 것 중에, 왜 맨날 같은 티만 입어요? 막 이런 거 물어봤잖아요. 그런 것도 없나?
김 보고 싶. 김영빈 보고 싶다. 묘케팅. 저 밴드 했어요, 밴드. 허즈밴드 말고, 저 밴드 했었어요. 데일밴드. 김기. 영사. 렌즈, 보이프렌즈, 네. 보이프렌드 즈면은 복수 아니에요? 보이프렌드에서 끝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V앱은 나랑 하고 뭐 음악은 또 다른 인성이 거 듣고 춤은 태양이 거 보고. 이건 그런 건가? 씻은 배추 줄기가 뭐예요? 배추 줄기? 아, 저 미남이구나. 미래 남편. 씻은 배추 줄기가 뭐예요? 10배줄? 배추 줄기? 나 배줄이구나. 배줄. 그냥 10배줄이라고 그렇게 하루라고. 아, 앞에 씻는 게꼭 붙어야 돼요. 점액추가 뭐냐고요? 점액추 몰라요? 헐, 점액추 몰라? 이건 나도 아는데. 알려줄까요? 점액추가 저녁 메뉴 추천이에요. 저녁 메뉴 추천. 깜짝이야. 갑자기 생각 안 났다. 제가 점액추 해볼까요? 나도 아는데. 점액추. 헐. 저기요, 메인 메뉴 하나 추가요래요. 헐. 저게 더 좋다.
메인 메뉴 하나 추가하는 게더 좋다. 야매추, 오케이. 야매추 한번 할까요? 냉만추? 냉장고 만두 추가? 저는 그거 먹었어요. 고기, 김치찌개랑. 야매추를 하자면, 저 같으면 진짜 배고프면 보쌈을 먹겠어요. 근데 아, 그냥 뭔가 입이 심심한데 살짝 배고프다. 그러면 치피. 치피맥 좋죠, 치피맥. 아, 햄버거는 야식으로 먹으면 안 좋아요. 맛없어. 치피맥이 딱 좋고. 근데 배는 안 고픈데 뭔가 입이 텁텁하다. 그럴 때 이제 과일 주스 같은 거 시켜 먹는 거죠. 집에 과일 있으면 과일 갈아 먹거나. 햄버거는 낮에 먹어야 맛있어요. 맥 맛있는 거. 맥은 맥 아닐까요? 헐, 대박, 설렜다. 과일 예쁘게 깎아준대요. 예쁘게 깎아줄게. 고마워. 나는 맛있게 먹을게. 아, 저는 소보다는 맥인 것 같아요. 피는, 저는 토핑이 좀 아예 들어가서 그냥 기본 피자거나 아니면 저는 배체치 먹어요, 배체치. 저는 피는 배체치 좋아하고, 치는 그냥 반반? 아, 파피. 파피 나쁘지 않죠. 파피. 구운 파인애플 진짜 맛있잖아요. 파피 좀 좋아요.
아, 하와이안 피자? 그건 하피. 왜요? 나도 줄일 거야. 이렇게 그냥 줄일 거예요. 파피가 호라는데 왜? 근데 여러분, 진짜 파인애플 구운 걸안 먹는다고요? 아, 구운 게 아니라 그 제가 아니 파인애플 호로 만들어 드릴게요. 삼겹살 집을 가요. 삼겹살을 먹으면서 파인애플을 이렇게 톡톡톡톡 썰어서 그 껍질째로 그 불판 위에 올려놔요. 그 바깥쪽에. 와, 그거 먹으면 진짜 혀가 약간 헌다고 해야 되나? 그 파인애플에 약간 산성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삼겹살을 먹고 그 다음에 파인애플을 먹어야 된다고 해요, 여러분. 내 최애 코스라고. 아니, 그니까 껍질. 나중에 사진 찍어 보내줄게요. 아니면 그냥 나만 먹을게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혀가 헐 정도로 많이 먹는다. 그래요. 뭐밥뭐 따로 먹지 뭐. 삼겹살의 미나리, 거기 미나리도 구워줍니다. 미삼 먹고, 또, 거기는 빨간 김치를 구우면, 고춧가루를 구우면 몸에 안 좋대요. 그래서 백김치로 구워줘요. 썰을 하나 말해드리자면, 사장님이 먹는 방법과 이런 거 알려주시길래,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백김치 말고 빨간 김치도 있나요? 했는데, 일단 믿어보래요. 일단 먹고 말씀해주시면, 갖다 줄수 있고 줄수 있는데, 빨간 고춧가루를 구우면 몸에 안 좋으니까 일단 우리는 다 백김치로 해가지고 손님들한테 준다. 그래서 그거 먹고 제가 헐 완전 맛있잖아 이러고 마지막에 파인애플 올려줘요. 거의 다 먹어갈 때쯤. 그러면 고기 다 먹고 파인애플 딱 먹으면. 어머니께서 고깃집 하신다고요? 안 돼요. 거기 제 최애집이라서 여러분들 알려드리면 거의 계속 만날걸요, 여러분. 그러면 난또 거기를 못 가잖아요.
사장님 안 돈줄 내주셔도 될것 같던데. 이미 너무 사람이 되게 많아서. 맛있는 걸 혼자만 먹겠다.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아이, 못 먹게 하는 게 아니라. 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제가 다음에 가서 제대로 알고 알려드릴게요. 맞아요. 지금 핸드폰에 코 박고 있어요. 돌아왔어. 아, 끊겨요, 지금. 배고파요. 얼른 뭐 시켜 먹어야겠다. 저 킹덤버거 최근에 입덕했어요. 작년에 킹덤 보셨나? 아, 근데 여러분 대박. 킹덤에서 알았는데 그 고깃집에서 밥 먹는데 킹덤 들으셨다요? 거기서? 밥 먹는데 거기 TV에서 킹덤 나와서 짱 신기했어요. 킹덤을 지금 해가지고 그리고 가끔 그 뭐지? 그좀 유명한 프랜차이즈 그런 고깃집 있잖아요. 좀, 그 제가 두달 전인가? 그 고깃집을 갔는데, 진짜, 그럴 때좀 당황스럽다 해야 되나? 노래가 저희 노래만 나오는데, 무슨 메들리처럼, 근데 타이틀도 아닌 뭐 옛날 노래 있잖아요. Shut Up and Let Me Go나 막 옛날 저희 노래 수록곡을 계속 틀어주셨는데
저는 그냥 익숙하게 듣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뭐 검색해서 트신 거 아니면은 수록곡까지는 모르셔 테니까 잘. 고기 먹고 갔어요. 불호령은 안 나왔고요. 밥 먹다 불호령은 안 나왔고. 근데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뭐랄까 나를 알아봤나? 근데 제 시야에서는 되게 뭐랄까 확률상 모를 것 같은 사람들밖에 안 보여가지고 음흠. 그러니까 팬이셨을 수도 있는데 너무 이제 티가 안 났다 해야 되나? 배려해 주신 거구나. 감사합니다. 편하게 밥 먹으라고 못 알아본 척한 거라고요? 네. 뭔가 되게 기분 좋았는데 막또막어 여기 계실 수도 있다고. 그때 음악 들어주신 판타지 밥잘 먹었습니다. 기분 좋게 잘 먹었어요. 다음번에 또 거기 갔을 때이 방송을 보신다면 불호령 한번 재깃발이 해주세요. 불호령 들으면서 밥 먹겠습니다. 밥 먹다 부르렁 나오면 그냥 아 할게요. 우리의 그런 거 뭐죠? 신호? 다 같이 이제 혼나는 거죠.
아, 힝힝 써요, 여러분? 내가 옛날에 말했던 그 힝힝 그거 하나? 와, 진짜 그거 한 사람 있나? 궁금하다. 아, 안 하셨구나. 알겠어요. 맞아요. 손가락 두 개로 멋있게. 힝힝이 뭐냐면 그 판타지들끼리 저 사람 판타지인가? 근데 확인할 길이 없을 때 서로한테 보내는 거예요. 힝힝 하면 받아주셔야 돼요. 판타지면 힝힝 말고 그럴싸한 걸로 만들어 볼까요? 후보가 몇개 있는데, 제가 그거 올려볼게요. 투표. 맞아요. 투비 센세이션 줄여서 투센. 투비 센세이션은 우리 인사니까. 아니면 제 이름과 제 그거를 따서 네잎클로버 벤자민 줄여서 네벤. 아니면 어혹판. 어혹판? 혹시 판타지? 줄여서 혹판? 어혹판. 미안해요. 어호판이 어차피 호적은 판타지의 줄임말이래요. 헐, 대박. 어호판, 어호판?
어판 괜찮은데? 어판? 아, 그러면 어호판 하면 좀 뭔가 잉 하니까 끝에 지를 붙이자. 진짜 옆에 있는 일반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우리를 모르는 사람이 들었을 때는 그냥 어떤 A4용지나 이런 종이 이름처럼 들리게. 모르는, 만약에 어호판지?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판지? 어판지? 좀덜 민망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어판지? 아니까 그쵸? 어판지? 끝에 올려야 돼요. 어판지? 네, 여러분 좀 냉정해졌네요. 왜 그래요? 언제부터 이렇게 냉정했어? 아닌 건 아니라고 딱 얘기해 주네. 흥. 아, 맞아요. 저번에 제가 물어봤었죠. 쿨톤이랑 웜톤. 근데 그게 뭔지도 사실 잘 몰랐어가지고, 그냥 쿨톤과 웜톤이란 게 있다면 나는 뭘까? 그러니까 얼굴이 좀 차갑게 생긴 게 쿨톤이고, 따뜻하게 생긴 게 웜톤인가 싶어서. 저는 제가 웜톤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쿨톤이 높더라고요. 아, 피부색이. 저 피부 좀 붉은기가 있어서 빨간데? 그럼 저웜 아닌가요? 얼굴이 쿨톤이면 파란 건가? 좀 하얀 사람?
그렇구나. 아, 포켓몬빵 겨우 못 샀습니다. 먹어보지도 못하고, 스티커도 못 모으고. 결국. 여러분 댓글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댓글 보면 확실히 나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옛날에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그 뭐라 하지? 모임 같은 게 있으면 저도 이제 뭐 쉬는 날이나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저할 말만 한다고 제가 제할 말만 한다고 보면 다 각자 할말 하는 거 보니까 나갔구나. 아니, 나도 그냥 나할말 하잖아요, 맨날. V앱 하면서 댓글 안 보고. 내 댓글도 내가 안 듣는 걸 아는지 그냥 다른 소리 하시길래 그냥 그거 재밌어가지고 오빠, 나 타투하고 싶은데 부모님 반대하셔서 더 하고 싶어짐.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이유는 다 있거든요. 부모님 말안 들어서 진짜 후회한 적이 많아요.
부모님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와요. 알았죠? 저는 후회 안 하는데요. 저는 너무너무 좋은데. 막 너무너무 좋은 것까지는 아니고 사실. 그냥 그래요. 그래서 저는 자다가 떡을 좀 많이 먹어서 이 떡을 별로 안 좋아해요. 내가 말을 너무 띄엄띄엄 했구나. 부모님 말을 들으면 자다가 떡이 오는데, 제가 자다가 떡을 많이 먹어서 떡을 안 좋아합니다. 우리 누나는 어릴 때 잔소리 많았어요. 제 글씨체도 바꿀 정도면 보이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막내라는 게, 근데 저는 제가 막내 같아요. 오히려 제가 리더인 게좀 어색할 정도로. 저는 막내가 더 편하고 막내에 더 가까운 사람인 것 같아요. 리더. 첫째는. 아, 그래요? 나 막내 같아요. 내가 봐도 그래요. 근데 그런 SF9에 아, 그런 제가 SF9의 리더라니. 정말.
와, 12시가 넘었네. 얼른 자요, 여러분. 평일이니까. 월요일, 이제 화요일이니까. 얼른 자고, 이번 주에 얼굴 보여줄게요. 아프지 말고요. 이번 주에 또 올게요. 잘 자요, 여러분. 갈게요. 안녕. 굿나잇. 잘 자요.